안녕하십니까. 엑소옥테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폭우와 홍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이 장자 이남 말고도 계속해서 북쪽 동북 삼성에서도 지금 저기 뭐 말씀드렸죠. 그 어디죠? 랴오닝의 난동에서는 폭우하고 그 다음에 우박이 내렸죠. 말씀드려 방송했어. 그 다음에 헬륨장 흑룡강에 계속해서 지금 뭐 얼마 전에 제가 토네이도도 말씀드렸는데요. 흑룡강, 헬륨장 상류, 그 다음에 연강 상류, 즉 흑룡강 말씀드린 겁니다. 연강 상류 총 12개의 지류에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흑룡강의 이 대흥 안령지구, 그 다음에 흑하, 이 헤이허입니다. 이 헤이허 쪽에 계속해서 침수가 돼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산으로 대피했습니다. 특히 헤이허, 이 흑하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흑하는 지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 홍수가 난 곳이요. 이 헬륨장의 흑하인데요. 여기 흑하 사변, 그러니까 헤이허 사변이라고 하는데, 이 러시아의 자유시 사변이 있습니다. 자유시 사변이 이게 헤이허 사변, 흑하 사변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그 우리 대한민국의 이 독립군 부대하고 이 러시아의 적군이라는 게 이제 그 레닌 이쪽 소련의 그 공산군이라고 공산당 그쪽의 그 부대하고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바로 이 홍수가 난 헬륨장의 이 헤이허에서 난 겁니다. 당시에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청산리 대첩이 있었죠. 1920년 10월에 그 다음에 봉오동 전투가 있었습니다. 역시 1920년 6월에. 그러니까 먼저 봉오동 전투가 다 만주입니다. 만주에 1920년 6월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봉오동이 어디냐면 이 블라디보스톡 쪽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있습니다. 그 연해주예요. 거기 그 다음에 봉오동에서 그 1920년 6월에 이제 그 우리가 봉오동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 다음에 4개월 뒤에 1920년 10월 달에 청산리 대첩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또 큰 승리를 있었죠. 청산리 대첩에서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그 안 되겠다. 그 이거 뭐 하면서 어떠한 이 우리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5만 명 정도의 군대를 보냅니다. 이 만주하고 연해주 쪽으로 해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일부 군인들이 이쪽 이 자유시로 갑니다. 이 자유시, 그러니까 이 자유시라고 일본 여기 러시아 말로는 이 스바보다라고 합니다. 이 스바보드니라는 이 지명이 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그 당 러시아의 자유라는 의미인데, 이 자유시 여기 이 스바보다 이 자유시 여기로 그 우리 독립군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러시아의 적군에 의해서 우리가 무장 해제도 당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망자가 실종자가 생깁니다. 뭐 그런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헤이허, 오늘 그 말씀드리는 이 그 흑룡강의 이 헤이허 이쪽 홍수난 곳이 바로 그 바로 그곳입니다. 이 그 어디죠? 자유시 참변이 났던 자유시 그 사건이 21년도. 그러니까 그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청산리 전투 이후에 일본군이 그 만주로 밀고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일본군이 이제 그 러시아한테 그 제안을 하죠. 좀 우리 좀 그 도와달라. 자기 이 독립군들이 너무 좀 이쪽 만주 쪽에 좀 있고 그러니까 우리 토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중간에 그 당시에 그 일본군이 연해주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백군과 적군이 러시아가 싸우면서 막 혼란스러울 때였거든요. 물론 짜르 이후지만 볼셰비키 당이 레닌이 들어섰지만 역시 백군과 적군이 전투할 때였거든요. 아직 완전히 이렇게 러시아가 그 사회주의 국가를 확실하게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백군과 전투를 하다가 일본이 이 제안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만주에 있는 그 러시아 이 연해주 쪽에 있는 독립군을 지금 어떻게 토벌해야겠으니까 도와달라.
그러면서 이제 그게 또 우리가 아픈 상처가 될수 있는 거니까 힘이 약하니까 당시에 그런 러시아 저기 그런 또 그다음에 또 러시아에서는 또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군들이 그 당시에 그 러시아로 올라간 독립군과 그 일본군을 피해서 만주에 남았던 독립군이 있었는데 러시아 쪽으로 간 독립군이 한 19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1900명을 이제 그 적군에 흡수시켜가지고 백군과 싸우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무장 해제를 요구했는데 이제 무장 해제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그 아무래도 그 무장 해제를 군인들이니까 무장 해제를 당할 수는 없죠. 또 러시아로서는 적군으로서는 그좀 뭐야 그 우리 독립군들한테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싸우자 백군에 대항해서 러시아에. 그러니까 우리는 또 거절했죠. 거기에 대한 또 반발도 있었습니다. 무장 해제를 시키려고 했는데 무장 해제를 시키고 나서 이제 강제로 이제 그 적군이 하아또 이렇게 포함시켜가지고 그 백군과 이제 그러니까 뭐그 적군의 반대가 짜르 이후에도 역시 그런 약간 그 사회주의가 아닌 그런 귀족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백군과의 전쟁에 있어서의 어떤 이렇게 좀 자기네 군인으로 쓰려고 적군에서 독립군을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거부하다가 이제 난 사건이 무장해제를 하면서 난 사건이 이제 그 자유시 참변이죠. 자유시 사건인데 그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라고도 하지만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헤이허 흑하에서 이 강, 흑하강에서 헤이허에서 난 헤이허 사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흑룡강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헤이허 여기에 지금 비가 와가지고 지금 계속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홍수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피 중에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자유시 참변의 사변에 의해서 그 당시에 이제 독립군이 그 사망자가 272명. 그 다음에 이제 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헤이허 말씀드렸죠. 이 헤이허 쪽 강을 건너서 중국 쪽으로 탈출을 하면서 이 물에 빠져서 익사하신 분들이 31명. 그 다음에 뭐 행방불명이 205명. 뭐 포로가 97명. 그 도합 그 6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났습니다. 그런 아픈 그런 그 역사가 지금 있는 거죠. 네. 갑자기 또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유시 사변이 굉장히 그 대한민국의 중요한 당시에 조선 그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게 호사다마라 그래야 되나요? 그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지금 20년 6월 달에 봉오동 전투에 의해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4개월 뒤에 1920년 10월 달에 청산리 대첩. 김자진 장군 막 이렇게 홍범도 장군 뭐큰 어떤 대첩에 의해서 막뭐 사기가 올라가긴 했는데 올라가긴 거기까지 좋았는데 일본군이 이게 또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안정이 됐었다면 모르겠지만 백군과 적군이 전투 중에 있었거든요. 그때 아직 완전하게 사회주의가 완벽하게 그 러시아를 그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차지 그 정리해서 안저 정권이 안정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러시아에게 사회주의 국가 레닌이 아직 완벽하게 그 러시아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본군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일본군이 뭐 치고 올라오면서 또 러시아를 막또더 치고 올라오면은 부담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군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그 굉장히 좀그 시기가 1920년, 21년 이때가 이 대한민국의 조선의 독립군에 있어서의 많은 큰 변화의 시기, 어떤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가 이 변곡점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대한 독립군단도 그때 1920년 12월에 창설된 거고요. 자유시 참변이 21년도. 바로 다고몇 개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들이라든지
그 수많은 어떤 그런 사건들을 봤을 때, 아, 그, 다 이렇게 하나의 팩트가 생길 때, 그 팩트는, 아, 그 하인리 법칙에 의해서 1대 29대 300. 하나의 팩트가 이벤트가 있으면 그거는 작은 29개의 이벤트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하나가 난그 다음에 그 29개의 이벤트가 생기기 위해서는 300개의 또 작은 이벤트가 사건이 있다. 1대 29대 300. 하인리 법칙처럼. 잠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 어떠한 그 상황이 이렇게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성이 있다. 지진을 말씀드릴 때도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화산 폭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지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일본의 지진을 볼때 분명히 2021년도에 큰 지진이 날 것이다. 최소한 8 이상의 지진이 내륙에서 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것이 다 그냥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일본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능하시다면 일본을 빨리 탈출하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그 간도, 도쿄도하고, 그다음에 사이타마, 이쪽이죠? 지금 이즈 오시마에서 또 지진이 났죠, 어제. 아, 이즈 오시마에서 또 지진이 났어요. 그 전날에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그 관동 대지진 당시와 굉장히 유사한 지진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즈 오시마에서 지진이 또 났고, 그 다음에 그제는 이 사가미만에서 지진이 났어요. 이 사가미만은 이 사가미 해저 협곡, 사가미 트러프입니다. 이 관동 대지진 그 지역이에요. 이 관동 대지진이 바로 이즈반도 바로 옆에 있는 이즈 오시마에서 그 밑에가 바로 진앙, 이즈 오시마가 진앙지예요. 그러니까 사가미만에서 지진이 나면서 그 다음날 이즈 오시마, 그러니까 어제 이즈 오시마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관동 대지진의 피해 지역이 도쿄, 요코하마, 지바현, 가나가와현이라든지 시즈오카현, 뭐 야마나시현 이쪽입니다. 후지산 쪽. 따라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이 간도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은 탈출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간도 지역에서 지진이 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쪽 어디죠? 여기 이바라키현. 그러니까 지바현에 지진이 나면서 보소반도에 바로 옆에 이바라키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바라키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군발 지진이 나고 있죠. 그러면서 붙어있는 후쿠시마를 계속 치고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는 이미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이미 그 활성 단층이 크게 들썩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자극을 줘도 계속 지진이 나는 겁니다. 최근에 계속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에서도 또큰 지진이 날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소한 간도 지역에 사는 분이라면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간도 지역이요. 그쪽이 아무리 내진 설계가 도쿄도 간도 지역이 잘돼 있다 하더라도 글쎄요. 내륙에서 8 이상 치는데 버티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팬덤믹이 또 심해졌지 않습니까? 팬덤믹이 심해진 상태에서 지금 대지진이 났을 때 과연 지금 보십시오.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렸던 거다 지금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그 미얀마 얘기하면서도 저기 그 팬덤이 걱정된다. 지금 저렇게 그 팬덤이 이렇게 심한 상태에서 저렇게 막그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의료 체계는 제대로 됐겠느냐 지금 그런 걱정을 했어. 최근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이그이 델타 변이가 영국발 그 알파 변이보다 64% 전파력이 더 많고 감염 시에 그 입원 병원에 입원 확률이 두배 높아요. 알파 변이보다. 근데 델타 플러스 변이가 또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 지금 더 저기 델타 변이보다 더 위험하다. 그다음에 감염력 또 위험도 더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델타 플러스 변이도. 그게 인도에서 발생한 것이 델타 변이기 때문에 델타 플러스 변이가 무조건 인도에서 있어서 그 델타 플러스 변이가 인도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델타 변이가 이미 전 세계로 퍼졌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자동적으로 또 변이를 발생시킨 인도를 이미 벗어난 거죠. 영국이라면은 영국 내에서도 이미 그 델타 변이가 자체적으로 영국 내에서 퍼지면서 델타 플러스로 영국에서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아직까지 델타 플러스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더 강한지 여부는 100% 증명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이 항체 치료제가 듣지 않는 데다가 백신의 일부 기능을 무력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 지금 델타 플러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델타 변이, 인도발 델타 변이의 특성인 이 그게 뭐냐면은 K417N이라고 있어요. K417N 돌연변이. 이게 추가적으로 발생된 것이 바로 이그 델타 변입니다. 그러니까 델타 플러스 변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의 특성에다가 플러스 K417N이라는 돌연 변이가 더 추가된 거죠. 그게 델타 플러스. 그러니까 뭐가 델타 왜 플러스냐면은 K417N이라는 그런 돌연 변이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이 바로 델타 플러스입니다. 델타 변이와의 차이점은요. 이 K417N 돌연 변이 같은 경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베타 변이하고, 그 다음에 브라질발의 이 감마 변이에서도 발견된 형, 그러니까 지금, 뭐, 베타 변이, 감마 변이, 뭐, 브라질발 베타 변이니, 무슨 영국발 알파 변이, 뭐, 지금 인도발 델타 변이, 뭐, 그 다음에 또 델타 플러스 변이, 뭐, 지금 베트남 변이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그, 변이가 어마어마하죠. 이거 벌써 작년, 2, 3월 바로 발생했을 때 벌써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제가 의사 친구들이 지금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걱정만 하고 있을 건 아니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고 마스크 잘 쓰고 그리고 지금 이 비말에 의해서 이렇게 전염이 될수 있다는 거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어떤 뭐, 얀센을 맞아서, 뭐, 이제 괜찮든, 1차로 끝나든, 아니면은, 뭐, 지금 이미 1차를 맞았던 그런 분들 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심하고 하면 안 되고, 조심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계속해서 이 브라질의 감마 변이, 뭐 남아공의 베타 변이, 그 다음에 그 델타 플러스 델타 변이, 타이 K417N 돌연 변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좀더 확실한 데이터를 리스트업을 하고 하려면은 분명히 그 임상이 있어야 되고 그런 임상 자료가 아직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 뭐, 교차로 해서 만약에 뭐 1차를 얀센, 2차를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렇게 해서 교차로 1, 2차를 바꿔서 맞으면 효과가 있다. 뭐 그런 것은 아직 뭐 독일 총리분이 맞으시긴 했지만 그렇게 아직까지 뭐 무슨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최소한 몇십만 명 정도가 맞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30만 명 정도 그렇게 교차로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2차는 뭐 얀센 뭐 어쩌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맞았는데 더 이렇게 델타 플러스라든지 그런 변이에 대해서 프로텍트하는 방어하는 그런 부분이 더 높다 뭐 그런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그러한 데이터가 아직 이제 막 시작인데 뭐 데이터가 어딨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을 텐데 이 독일의 총리분이 그렇게 맞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사실 좀 퀘스트마크를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하나의 희생정신에 의해서 맞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많은 전 세계 국가들이 그렇게 교차로 해서 맞아야지 데이터가 쌓이니까. 지금 갑자기 뭐 무슨 뭐 화이자라든지 뭐 다른 얀센이라든지 그런 회사들한테 빨리 좀 임상을 해서 만들어 주세요라고. 어차피 그 임상을 하려면 그렇게 그 회사들도 똑같은 얘기죠. 사람 뽑아서 뭐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백신을 다들 맞고 있는 상태에서 임상을 하기도 어렵죠. 왜냐면 다들 지금 전 세계인들이 다 백신을 맞고 있는데 갑자기 또 지금 뭐 그렇게 또 임상을 어떻게 하겠어요? 화이자라든지 그런 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모집을 해도 모집이 안될 거예요. 모집을 하려면은 인구도 좀 많아 있는 데에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모집이 어느 나라에서 하냐고요. 아프리카에서? 참좀 어렵다. 왜냐면 지금 이미 다 모든 국가들이 다 백신을 맞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막 지금 갑자기 교차로에서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2차는 뭐 얀센, 3차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차로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를 맞을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임상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독일의 총리가 진짜 총대를 맨 거라고 보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분은 진짜 자기 생명을 건 거예요. 이게 그 임상은 사실 물론 우리가 간단한 임상 환자 뭐할 사람들 뽑긴 해요. 병원에서. 하지만 진짜 이 정도의 임상 실험이라는 것은 거의 그암 환자, 사기의 암 환자들이나 임상 실험을 하는 거지. 누가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차로 해 가지고 맞았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줄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독일 총리는 맞았어요. 그렇게 1차 뭐 모르겠어 어떤 건지 1차든 뭐 아스트라제네카, 2차 얀센이든 뭐 이렇게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겁니다. 그분 진짜 정말로 저는 그분한테 존경스러워요. 정말. 야, 그냥 백신도 맞기가 어려운데 그걸 교차로 해가지고 맞았다. 진짜 희생 정신입니다. 전 세계인들은 그분한테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분이 그걸 맞음으로 해서 맞아도 되나 보다고도 맞는 사람들, 특히 독일 시민들은 맞을 거 아니에요. 많이 자기네 총리가 이렇게 맞았으니까. 그런 데이터가 쌓여야지 뭐 임상 자료가 있어야지 그 어떤 변이에 대해서 뭐 어떤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변이에 대해서 이 대비를 하려면은 파이자라든지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그이 회사들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에 지금 백신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임상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약이라는 건 만드는 거는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은 뚝딱 만들 수가 있어. 근데 만든 다음 어때?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된 약인지를 실험을 해야 될거 아니야. 임상을. 그 임상을 하는 게 오래 걸려. 물론 약이라는 게뭐 제가 표현을 좀 실수했는데 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상이 중요한 거라고 전 봐요. 임상이. 실제 임상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임상 자료를 지금 정말 독일 총리가 총대 메고 맞은 것인 거예요, 그분이. 감사한 우리 인류는 정말 그분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지만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뭐 독도를 가지고 대한민국하고 싸우자고 달려들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전 인류에 지금 아예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럴 때 신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면은 신의 형벌이 분명히 일본한테 갑니다. 일본인들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